오후장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떤 종목인가요? 네, 오늘은 효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. 이거를 전에 9%가량 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상승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정을 이용한 매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수소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었죠. SK이네스와 미국의 플러그 파워가 수소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업부가 또 지원을 하겠다. 그래서 인천 청라 산업 단지에 이 수소의 설비라든지 이 생산 공장을 만들고 있는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. 이 어쨌든 수소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활용처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 활용처를 이제 인천시가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그 부분이 첫 번째가 이제 시내버스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수소버스로 교체를 하겠다. 이게 핵심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. 그래서 어쨌든 수요처를 계속해서 만들 거고. 그래서 이런 그 수소 생산 시설을 만들게 되면은, 그러니까 2023년까지 그 인천에 그 수소 액화 플랜트를 만들 겁니다. 그래서 연간 3만 톤 정도 생산할 건데, 수소를 생산하고 보관할 곳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그 보관 용기를 만드는 탄소섬유를 현재 효성 첨단 소재가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수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지금 전주공장에서 산소섬유 생산 라인을 2,500톤가량 증설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증설 효과가 나중에 수소에 대한 활용처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증설 효과 분명히 좀 나타날 거고요. 그래서 그런 기대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가도 40만 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현재 우상 그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, 그리고 완만한 현재 우상이 나오는데 이럴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최근에 뭐 종목들 변동성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포트에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앞으로 상승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상승도 기대가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한번 오늘은 효성 첨단 소재를 종가 관심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51만 5천 원에서 52만 5천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. 그리고 목표가는 64만 원, 손절가는 49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효성 첨단 소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사실 요즘 효성 그룹의 작년부터도 그랬습니다만 신성장 동력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뭐 효성 TNC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에 관련해서 효성 그룹 굉장히 미래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네요. 그 안에서 효성 첨단 소재를 꼽아주셨고요. 오늘 강보합권 9% 이후로도 계속해서 상승력은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1차적인 목표가 64만 원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려볼게요.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